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은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던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룰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은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서 그를 괴롭게 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실존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알아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또 소성함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먼저 종에게 소화가 되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며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시간도 시적절하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기름 부음은 다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은 아래 기름 부음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다윗의 기름 부음은 위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뿔에 담겨있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고 사울은 병에 있는 기름 부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악신이 있고 여호와의 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의 신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신을 상징하는 뿔에 담긴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뿔은 수양의 수양의 뿔에 담긴 기름인데 이것은 신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뿔에 담긴 기름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널리 쓰임을 받고 사울은
땅에 기름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곧 다시 말해가지고서 사울에게는 불순종의 역사를 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일을 해도 계속해서 뭐냐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일들을 불순종의 역사를 했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세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까도 항상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도 짝이듯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짝이에요. 짝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법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우리 모든 인체 구조도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좌우가 있는 거예요. 좌우가 있는데 그 좌우가 뭐냐면 짝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다려갈 때, 이 세상을 다려갈 때에 두 가지 신이 있어요. 이걸 두 가지 영이라 이러는데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걸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하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려가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게 좋고 나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비유를 할 때도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론 지옥에 있지만은 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죠. 나사로도 물론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자들이든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다스리는 존재들이에요. 그건 치의 법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선도 사용을 하시고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 속에 이렇게 다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게 마귀도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권세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다스리라 그래요. 권세를 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다스림 밖에서 일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마귀조차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도구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는 참 읽어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타고난 그런 죄 아래서 타고난 그런 본성 속에서 알고 있는 신이 있어. 그게 다른 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뭐냐 광야로 빼내 가지고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자들에게 뭐냐면 말씀을 주어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와서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율법을 가지고서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병행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더라니까 그걸 배워가는 것들이라면 배워가는 것.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뭐 하냐?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참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끝에 가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하나님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매를 대는 그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자리로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게 못해주면 나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항상 좋은 것으로 다스리지 나쁜 것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매를 대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 그래요? 사생아와 참아들이 있는데 참아들은 뭐 한다 그래요?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징계한다. 근데 징계를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질 않지요. 그런데 언제 그게 알아지느냐? 내가 철이 들면 알아져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줬구나. 어? 그 사랑의 증표로 나타나는 게 뭐냐? 징계, 징계.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저주가 뭐냐? 유기하는 거, 유기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네 마음대로 해 했을 때는 이것이 엄청 우리에게 자유처럼 들리지만은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냥 죽음에 내모는 거예요. 죄 아래서 난 자가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결국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흥하는 쪽으로 가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망하는 쪽으로 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를 붙잡아가지고서 흥하는 쪽으로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명의 길로 간섭당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아프지요. 그런데 그 아픔이 곧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간섭하시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서 이 사울을 나쁜 놈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항상 뭐하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여전히 이 옛사람은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떤 일을 해도 꼭 지 영광 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울이 전적비 세우는 거예요. 전적비. 전쟁은 여호와의 능력으로서 전쟁을 해놔놓고 꼭 이름을 뭐하냐? 지 전적비를 세우잖아요. 그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건 지금도 저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해도 꼭 챙기는 건 뭐냐? 내 걸 공로로 챙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본성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도 누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기분 나빠 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기분 나빠. 그게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게 왜 그러냐? 육이에요, 육.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한다 뭐 해도, 바른 소리 해보세요. 딱 기분 나쁘죠. 딱 걸려가지고서. 이게 본성이란 말.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이게 신앙이라, 이게 신앙.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울은 성신과 악신이 교차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할 때는 지가 잘한 것이 아니고 성신이 강설을 하니까 잘하는 것이고, 사울이 못된 짓을 할 때는 악신이 부리면 못된 짓을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악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어느 것이 많아요? 그럼 불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신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신은 순종의 역이라 그러고 악신은 불순종의 역이라 그런다니까.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것 같으면은
순종을 하게 돼 있고, 그게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게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그 자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순종하는 자로 바뀐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늘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난 무조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 거야. 아니요. 그거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안 된다니까. 밀값으로도 하면 우리는 밀값으로도 한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진짜 가가지고 그 모든 걸 올백 해가지고 머리도 박박 밀어가지고서 내가 올백 해가지고 엄마한테 딱 내놓고 싶지 않아요? 기절시키고 싶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하도 엄마들은 엄마 입에서는 백백히 모르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그냥 전부 다 100점 맞아가지고 딱 내놔놓고 한번 딱 한번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절시키고 싶은 마음이 늘 있지만은 안 된다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늘 잘하고 싶죠. 엊그저께 이건 바로 잡고 가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막 헷갈려가지고서 막 바꿔서 할 때도 있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바꿔서 할 때도 있고, 라헬하고 레아하고 바꿔서 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잘 들으시라고. 그 지난 시간에 그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다윗이 아니고 고라자손의 시거든. 그게.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 그래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그걸 듣고 조심스럽게 본인은 얘기를 못하고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서, 잘못되면 고쳐야죠. 내가 오늘 감사하다 그랬어요. 아까 고맙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바꿔치기 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수정시키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해다가 지옥 간 놈들 아니에요. 불구덩이 물이 빵이 갈라져가 지옥 속에 들어간 놈들이 아니야.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인데 자기도 마땅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엄청난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니까. 그거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냐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려하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 문지기라도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이걸 놓치면 그때부터 나는 문지기가 아니고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게 돼버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게 돼버려. 그럼 그 사람 평생 뭐 하냐? 지옥 생활이야. 마음이 지옥 생활한다는 게. 한 번도 만족하지.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찬송은 그냥 맨날 원망 불평이 나와요. 누구 비교한다니까.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라니까. 배우는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만 충실히 하면 돼요. 남의 배역 넘보지 말라니까. 그건 교만이고 그건 악이에요. 감독이 어련히 알아가지고서 배역을 정해줘요. 항상 지는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악역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악역도 벌써 이 포스가 악역 역할로 하도록 돼 있어야 돼. 착한 듯 착한 사람 악역 맡겨놓을 것 같으면 낯설어 안 된다니까, 그거. 재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악역은 포스 자체가 딱 볼 것 같아. 와, 저거, 이게 나와야지 그 드라마가 살고 영화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감독들은 악역을 시킬 때는 그 악당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 영화들이 나올 것 같아. 인간의 그 심리학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하니까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이코패스의 악역을 맡은 사람은 악당이 맡으면 안 돼요. 원래 악당인데. 사이코패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얼굴은? 아주 착해야 되죠. 착한데 아주 뭐냐. 속이. 그게 나는 사이코패스를 통해가지고서 무엇을 보느냐.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 모습이라고. 겉은 아무 염려 없어요 하는데 속은 염려가 많아요 아주.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포커페이스를 하는데 속은 여기서 부글부글해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사이코패스가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심리학이 발달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사이코패스라는 걸 말 자체가 없었잖아. 근데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분석해보니까 아 인간 속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차해서 내놓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뭐냐면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다윗은 새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게 사울이라니까. 우리 새사람은 순종하죠. 그게 다윗이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가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종의 영을 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영이 다윗을 계속 간섭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말년에는 악신이 들려가지고서 개판 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성신을 쓰면 성신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악신을 쓰면 악신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인 다윗도 말년에는 뭐 하느냐. 사단이 다윗을 희롱을 해가지고서 뭐 하냐. 사단이,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미워가도록 만들어버려. 그래서 인구조사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신하들이 다 말렸다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다윗이 무슨 거기 있어가 영웅심이 있어가지고서 그 인구조사 하다가 하나님이 혼난다니까. 결국 뭐냐. 다윗조차도 네 의의로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완전히 묵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이 사무엘상을 통해가지고서 다 사울과 다윗은 계속 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멀쩡히 사울이 가만히 있다가 악신이 들리면 지랄을 해요, 사실. 앞에 있는 그 다윗하고 같이 놀다가도 갑자기 악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이야기하다가 확 날 보고 미워가지고 막 이래 하잖아요.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아, 목사님 좋아요 하다가 갑자기 악신 들릴 것 같으면 난 다 알아. 그게 보여진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걸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을 지어가지고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버리죠. 그죠?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그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죠. 생명이 되죠. 생명이라는 건 살아 움직여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사람.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살아 움직였다, 못 움직였다. 못 움직였죠.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서 나와서 우리에게 생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우리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기 자체는 성령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참, 이게 뭐, 이거 뭐와 같으냐면은 생기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산 존재이지 그 속에 생명을 담, 생명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은 뭐냐. 생기는 생명을 알아보는 기운이라니까. 그래서 생기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알아보느냐. 생명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서 뭐냐. 생명을 먹지 못하고 선악을 먹으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 몸에다가 뭐를 담느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의 이 몸뚱이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악신과 성신은 두 가지가 곧 뭐냐. 이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성신과 악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세요. 이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스려지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무당도 중도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겠지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그 다닐 때, 다닐 때 그때 그 교수 한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영웅단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부산에 범어사에 가가지고 범어사 기둥에 대해가지고 불타가지고 기둥이 될지어다 그러다. 내가 그래가지고서 그 대게 뭐라 그랬다고, 그 교수한테. 선생님 이야기에 내가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래. 그 범어사 만든 것도 하나님인데 이해 못해요, 그분들은. 이게 법 아래에 있어서 이 가둬질 것 같으면은. 악인도 하나님 쓰시고 선인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세상에 종교가 없으면 인간들이 완전히 마귀 돼버려, 마귀 천지 돼버린다니까. 세상에 종교가 인간들 속에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속에 있는데, 세상 종교가 악은 억제시키고 선을 장려하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종교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속에 있는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악이 창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완전히 이게 마비규환이 돼버려, 지옥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뭐 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절제시키고 선을 끄집어내는 이 일을 뭐냐, 세상 종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전부 우리 속에 있는 선을 장려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는 이것을 장려한다니까. 그러니까 중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어머야,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 스님들이 나쁜 소리예요? 아니에요. 다 좋은 소리 한다니까. 그렇게 그 다스림을 받아야, 그래야 이 속에 뭐가 되느냐, 선이 나온다니까. 그래,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그걸 참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도 그건 아니, 악이야. 선악과 자체가 악이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한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세상에 없는 종교를 하나 만든 게 그게 기독교라니까. 그 기독교는 뭐냐, 선악의 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법이 있어. 생명의 법. 이 생명의 이 법은 선악의, 인간의 선과 악으로서 선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가지고서, 이게 예수만 선이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산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위에는 선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성도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의 이 존재론을 선악적인 관점에서 착한 사람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니까. 성도도 악당이라니까, 악당. 다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걸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악당인데, 내가 이런 악당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지, 내가 악한 자가 아니고 선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진짜 신자는 자기가 선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악당이야. 나 원래 악당인데, 이런 악당이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신자들은, 요거는 신자들만 알아, 신자들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의 법 중에 악을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인 게 알기 때문에.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네가 지금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입는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지, 네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본질이 거꾸로 되어버렸다니까. 자꾸만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착한 사람 만드는데. 그건 중들이 더 잘한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경계가 무너져버려서, 교회가 경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중들도 강단에 서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이게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종교에서 보니까, 아이, 그게 니들 가르치는 게 우리 가르치는 게 똑같으네. 교회에서도 착한 사람 가르치고 절에서 착한 사람 가르치니까 뭘 경계할 거 있냐. 그러니까 우리 왔다 갔다 하자. 그럼 얼마나 멋있냐. 그래서 종교 간에 대화.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볼 때 갈 것 같으면 목사, 신부, 중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사상이 같으니까. 진짜 목사일 것 같으면 그런 데 나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속에 있는 선을 장려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들이나 중들은 목사는 그걸 얘기하면 돼. 그게 악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 보세요.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세상 종교는 인본주의예요. 인간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본주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하고 인간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모두 뭐이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똑같아.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고, 악한 일을 해도 죄인이고, 둘 다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 종교는 뭐냐?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돼. 그게 구별 안 될 것 같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불자 노릇 한다니까, 불자 노릇.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러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조계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계종. 교인들이 지금 불자가 돼버리고 목사가 주지스님이 돼버리고 양복 입었다고 해가지고 양복 입고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아니고 가사장삼 둘렀다 해서 중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무엇을 증거하느냐 보면은 양복 입고도 가사장삼 입은 사람 말을 할 수 있고 가사장삼 입어도 양복 입은 말을 할 수 있고. 아, 이름이 또 이상해져 버렸는데 양복은 옳은 것이고 가사장삼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 그게 옷이라는 건 그 사람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신분을. 응? 내가 지금 가사장삼 입고 여기 옷 설 수는 없잖아. 그 가사장삼은 누가 입는데? 중들이, 스님들이 입는 것이잖아. 이때는 좀 높여가지고 스님들이 입는 것이잖아.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 왜 목사 이러면 되지. 목사님 하지 말고 그 스가 입는 것이지. 스. 신자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보는 죄관하고 인간이 보는 죄관하고 이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는 죄관을 안달 같으면은 잘난 놈 있다 없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잘났다 할 놈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내가 잘났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지금 뷰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뷰를 볼 것 같으면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여러분들이 목숨 내놓는다도 그 자랑거리 아니라니까.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몸을 뭐 구제하고 뭐하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구제 그런 것도 절간에서 더 잘한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나오지 말라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죄예요, 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죄라니까, 죄. 다른 말로, 죄는 뭐냐?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죄가 자기 사랑이라니까, 자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성신을 받으면은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알게 되고, 악신을 받으면 내가 착한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신과 악신을 가지고서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뭐냐, 악신에 사로잡혀. 이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세상 영이 우리를 잡고 있었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는 여기가 뭐가 있느냐. 귀신의 집이었다. 귀신의 집. 우리 모두가 그랬다니까, 다. 근데 성신이 오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귀신의 집이 누구 집으로 바뀌었냐? 예수님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집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악신과 성신이 지금 뭐냐? 사람들 몸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로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서는 영원한 성신의 집도 영원한 악신의 집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 악신을 완전히 제거시킨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신이 없다고 하면 다윗 또 지옥 가야 돼요. 말년에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바위를 명하라 했는데 뭐 했어요? 모세가. 신경질을 하나 쳐버렸죠. 그 신경질이 성신이다, 악신이다. 그렇죠. 그럼 지옥 가야지요. 그러니까 고루한 것을 가지고서 저 천국같다 지옥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부린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가 지금 구원 받아서 은혜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참 성자처럼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걸 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뭐 하느냐? 사울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우리 몸의 한계라니까, 한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몸이 마귀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뭐를 구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준다, 내가 줄게. 그래서 성신이 우리를 붙잡아야만 우리가 뭐가 되냐, 의의 병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제사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여전히 뭐 하느냐, 개판돼 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좀 그런 걸 못 느끼세요? 늘 할렐루야 아멘 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인간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된 사람이고, 머리에 꽂아주면 항상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 신앙 좋다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그거 위선이에요, 위선. 그런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뭔가 조금 불편한 거 한번 딱 해보세요. 금방 돌변을 해버리죠. 그래서 천둥번개 쳐가지고 말이야, 속에서 아주 이게 나오죠, 그게. 그럴 때 그러시라고. 그게 니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니가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니 얼굴에 개조심 이렇게 하고 쓰고 다니라니까. 그래, 남들한테 피해를 안 줘.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원래 악당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착함이 나올 것 같으면은 이게 보너스지. 아이고 웬일이고, 네가 웬 사람이고, 야. 그럴 때 내가 은혜 받아 안 하나. 그게 늘 은혜 받으래. 네가 늘 은혜 받으라. 그래야 내가 살겠다. 그렇게 해야 돼. 은혜 못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땅은 보세요. 우리가 이 몸뚱이가 땅인데 하늘에 비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금방 사막 된다니까. 그게 이, 내가 이걸 알면은 늘 비를 달라 그래야 돼. 주여 주세요. 그 내리는 비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통해가지고서 뭐냐, 내 안에 이게 사막화 되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제 이제 솔직한 고백인데,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게 법이 이 작동을 해가지고서 교인들이 고마운 걸 몰랐다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하는 것들을 그게 고마운 걸 모르고 뭐 하느냐, 자꾸만 뭐가 원망만 나와. 왜 그따위 뺏기 못하느냐, 왜 그렇게 뺏기 못하느냐. 아,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잖아. 옆집 교회 안 가고 내 교회 온 것만 고맙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뭐 하냐, 왜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 실제 내가 그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이야기라니까. 교회 헌금을 안 하면서 어느 날 가가지고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80만원짜리 모피코트 사고 입고 왔더라니까. 그게 이 30년 전이니까, 그 25년 전이니까. 80만원 주고 모피코트 살 것 같아. 그거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은 똥값이라니까. 똥, 알죠? 몇백만원짜리라니까. 그거 입고. 근데 그 사람이 헌금을 안 해. 그럼 내가 그걸 곱게 보겠어요? 화가 나지. 헌금을 좀 그따구로 해라. 근데 그걸 입고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자랑하고 자뻗었어. 얼마나 화가 나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자꾸만 그 사람은 뭐냐, 이용가치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법 아래 있을 때 그렇다니까. 법 아래 있을 때 자꾸만 이용가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될 수단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잘하면 좋고 헌금 안 할 것 같아 기분 나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래서 저 거기 그때 있을 때에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이게 달라져 버렸어. 야, 많은 교회들 중에 안 가고 여기 와줬다는 게 고맙구나, 고맙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여보 그래도 저 성도님이 다른 큰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이 학구방 같은 데 이런 데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래서 잘 섬겨라, 잘 섬겨라. 근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 잘해줄 땐 괜찮은데 안 해줘 보세요.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지.
그게 결국 뭐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그 모를 것 같으면은 계속 법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것 같으면은, 야,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창세전 언약이 전해지는 이 교회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래 버렸는데, 은혜 싹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왜 내한테 섭섭하게 하느냐, 왜 나 안 알아주느냐, 네가 뭐 그걸 참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섭섭이가 여기 쌓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뭐가 되느냐, 눈이 자꾸만 돌아간다니까. 음성이 바뀌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것이 음성을 그대로 타고 들어와.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이 전화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이 부드러워요,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것도 분갈이 안 되세요? 전화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긋나긋한데 이게 그 은혜야. 아, 저 사람은 촉촉하게 은혜 됐구나. 근데 전화를 딱 할 것 같으면 와요. 그러면은, 와, 이게 또 뭐 비상이네, 이게. 이 인간이 왜 이럴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음성 딱 들어보면 안다니까. 부부간에도 딱 이야기하면서 벌써 음성 톤이 달라진다니까. 속상하면 음성이 달라진다니까.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뭐냐, 서로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쓰신다니까. 그래서 말을 딱 들어볼 것 같으면 딱 드러나요. 가시가에 돋친 말이 있고, 진짜 은혜 받는 그런 말이 있고, 그 있다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지금 은혜 아래 있을 때하고 한번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라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빈껍데기 같아요. 성령이 우리를 딱 저항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뭐냐, 부드러움이 나온다니까. 따뜻함이 나오고 부드러움이 나오고. 근데 악질이 우리를 주장할 것 같으면은 차가움이 나오고 까칠함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나온다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할 때에도 그 사람의 그 말을 딱 보시라 할 것 같으면, 그 말이 차갑고 까칠할 것 같으면, 아, 저기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뱀이 지금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도 한다 그러잖아요. 밀가루로도. 밀가루듯이 뭐예요? 밀 안 까불어 봤어요? 후후 하는 거예요. 후후 하는 거. 밀가루듯이 키로 체질을 하는 것 같이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금방 좋았다. 그 롤러코스 달라고 정신없어.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옆에 사람이 엄청 피곤하지요.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이럴 것 같으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뭐냐, 영적인 상태가 아직까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잠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알면은, 은혜 속에 내가 붙잡혀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담고 있는 기운이, 그게 뭐냐,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 그래서 따뜻함을 토해낸다니까. 따뜻함을. 그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따뜻함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를 받지 못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냉기가 나온다니, 냉기가. 응? 사울이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보면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하나님께서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울은 멀쩡히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는 사울이 괜찮은 인간이 됐다가 악신이 사로잡을 것 같으면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 그 모습. 그러한 그 모습이 곧 뭐 누구 같으냐,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성령을 이야기를 했어요. 에피성령하고 엔성령을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은 보세요. 에피성령이에요. 에피성령. 에피성령은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오늘도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매 그러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떠났다 이 얘기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부리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잠잠하니까 뭐 하느냐, 번뇌가 오고 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막 분노가 쌓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어 능력이 안 되니까 뭐 하느냐, 앞에 있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앞으로 이게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철저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럴 때 보세요.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온전해지죠. 그렇죠? 늘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신이 사로잡았을 때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그 수금을 타고 할 때 악신이 사라지고 정상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잘 보세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땐 내가 천사 같은 모습이 돼버려. 사람이 진짜. 근데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은, 원래 내 모습이 나온다니까. 악한 모습이 난다. 악한 모습.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원래 악한 모습을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고, 신자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와 있잖아. 그게 그 마음을 성신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에피성경이야. 밖에서만 역사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게 변덕이 심한 거. 이게 율법신앙이라. 율법신앙.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변덕이 심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율법신앙이. 그런데 신앙은 엔성령이야. 엔성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엔성령이 없어. 엔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 구약은 전부 에피성령 역사지. 응? 그러니까 에피성령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왔다 갔다. 근데 엔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야. 내주. 우리 안에 내주하면 이분은 떠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안에 내주를 하려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주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일곱 귀신들이 살고 있어, 이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뿌린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뿌렸어.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처소라 그런 거예요. 처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너희들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안에 내주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 안에만 내주한다니까. 저 불신자들 속에 내주를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성도만이 지금 내주를 할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내주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마귀가 영 사라진 것이 아니고 가난 칠족 속에 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기 남아놨다니까. 조금 남겨놓은 놈이 있다니까. 요 놈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난 칠족 속이라는 요 놈이 우리 안에서 바로 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요 놈이 바로 하지 못해. 이게 거인족이잖아. 거인족.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거인족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거인족이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를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는 뭐가 되느냐?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있는 분노,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죽음의 기운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다면 악신이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악신이.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양신 역사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양신이 역사한다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이방인들한테는 양신이 있다 없다? 저 이방인들은 양신이 없어. 그냥 하나신 하나가 있어. 거기는 그냥 악신만 그걸 사로잡고 있어. 근데 성도에게는 뭐가 있느냐? 원래 우리도 악신이 사로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신이 가지고 오셨잖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를 우리 집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네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성신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 입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말이요. 기쁨이 나오고 말이요. 서로 섬김이 나오고 말이요. 따뜻한 말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여전히 내 안에 거인족이 이놈이 나와가지고 뭐 하냐. 이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이걸 우리가 신자는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서 이 거인족이 나와가지고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신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이 괴롭다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이게 아픔이 있어. 이거는 불신자들은 없어. 저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신자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나와보세요. 죽음의 기운들이 나오세요. 사망의 기운이 나올 것 같으면 내가 미쳐요. 내가 왜 이러냐?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이 악신이 사로잡혀가지고 번뇌를 하죠. 괴로워하죠. 그 번뇌하고 괴로워한다는 얘기는 사울 속에 뭐가 역사를 하느냐. 죽음의 세력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막 기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미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다윗도 죽이고 싶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번뇌한단 말이죠. 이러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켜가지고서 그것을 절제시키지요. 그걸 죽여버리지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영적 이야기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고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할 때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은혜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은혜 받은 친구가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말을 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마치 수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수금은 언제 타느냐? 축제 때 타는 거예요. 절대 기분 나쁠 때 타는 악기가 아니에요. 저 수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만 타는 악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서 포로로 갔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 그래. 수금을 안 탔다 그래.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저주받아가지고 이 땅에 쫓겨났는데 내가 이 수금 타고서 노래할 군부에 가.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수금을 타지를 못해서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에 돌아와서 수금을 타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사이과 같은 친구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랑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친구가 옆에서 뭐 하느냐?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마치 수금은 현악기인데 그 줄을 베어가지고 튕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시실과 날씨를 통해가지고서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위로를 해줘야 돼. 그게 아니잖아.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줄 때 그 사람이 부리는 악신이 잠잠해진다니까. 옆에서 부추기지 말고 친구를 잘 두라고, 친구를, 신앙의 친구를. 근데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내가 화가 났을 때 지편 들어줄 사람을 기다린다. 그거 해준다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점점 커져. 불길을 끄지 못해. 결국 그 불에 지가 태우고 죽임 당한다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있을 때 누구라도 그거 아니잖아. 왜 그래?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고 해줘야지. 거기에 맞장구 쳐줘보세요. 그럼 그 집구석이 전부 불타버려. 그럼 그걸 보는 새끼들 또,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장로님이 맨날 집에 오면 목사 욕하고 말이에요. 부부간에 욕하고 이런다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갔다 와 보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안 갈래요. 그런데 왜 안 가는데? 그 욕하면서 그 말을 가요. 그 엄마 아버지 입만 열면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내가 왜 가는데? 이 말을 심각성 있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아들이 와가지고, 아니, 부모가 욕하는 목사 말을 들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속으로, 아, 이게 악신이 지금 장난을 하고 있구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수금을 타주시라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꼭 딱 수금을 단다고 해서 기타 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악신 들린 사람에게 이게 수금 그 찬송하고 이게 악기 연주하면 된다 그러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는 것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 신경질 내고 화를 내거든 같이 맞장구 쳐주지 말고 가가지고서 종영이 그러시더라고. 마누라가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이리 와봐라. 소리에 문을 얹고 주여 이 인간이 지금 악신에 사로잡혀서 갑니다. 그렇게 주여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시라고. 남편이 그럴 것 같으면 아내가 이리 와보소.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내야지 둘이 맞장구 쳐가지고서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그걸 받아두지 마시라니까. 누가 교회 불평불만 하거들라.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 식당이지. 저 테라스에서 밥 먹고 나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맨날 뭐 어디가 땅을 사고 어디가 옷을 사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 가끔 교회 와가지고서 은혜 받았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하늘의 이야기라고 좀 정적인 이야기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매 먹고 사고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교회나 세상에 똑같이 거기에 맞장구 쳐주지 말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건 그 사람이 그런 걸 들고 오더라도 집사님이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서 화제를 좀 바꿔야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같이 들어가가지고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 모지방이 여기에서 안에서 은혜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화장이 뜬 사람 있잖아. 화장이 언제 뜨느냐? 여러분들 안에서 분노가 차면 화장 뜨게 돼 있어. 피부를 촉촉히 이렇게 하잖아요.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하잖아. 이게 마음을 다스려요. 그럼 피부가 깨끗해진다니까.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근데 마음에 분노가 쌓였는데 죽음의 기운이 나오는데 아무리 화장물 떡칠해 보세요. 화장이 떠가지고서. 그래서 어제 참 결혼식 같은데 이런 데 갈 것 같으면 화장을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 사람이서 그럴 것 같으면 참 보기가 좀 힘들어. 차라리 화장하지 말지. 본인은 그걸 감춘다고 했는데 그게 감춰지냐고. 안 감춰져요. 진짜 화장은 어디에 있든 따라합시다. 진짜 화장은 마음에 하자. 아멘. 마음의 화장품은 따라하세요. 마음의 화장품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아멘. 그럼 하나님 은혜 받아보세요. 그 얼굴이 빛이 나죠. 교회도 화장하고 오지 마세요. 얼굴에 자신 있는 사람 화장 안 해. 자기 얼굴에 자신 있는 사람 화장 안 한다니까. 그럼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절대 그런 데서 뚫리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뭐가 되느냐? 자꾸만 그게 되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하지 마시라고. 힘들어서 못 살아. 응?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자기 마누라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 내가 잠들면 마누라 잠들고 화장대에 앉아가지고서 이 지워가지고 잠들고 내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한 시간씩 화장하고 그게 한 번도 그 마누라 얼굴을 못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 나중에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그 얼굴 보고서 누구세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본질상 마귀의 놀이터였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어떤 집에 일곱 귀신이 참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은 집이 소재가 돼가지고서 소재가 깨끗하게 돼가지고서 그 집에 있던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 돌아다니고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 없는 곳이 없어. 응? 물 없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자기가 쉴 곳이 없어.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에 산다니까. 물 없는 곳에.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절대 음습을 못해요. 은혜 없는 집에 살고 싶지. 나가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빈 집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려온다 그러죠. 그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다 그러죠.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새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창조를 하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걸, 채우는 걸 해야 돼. 채우는 걸. 아멘? 그게 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옛날 것이 그대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 안에 채우는 일들을 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뭐 하느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여기에는 원리가, 뱃속의 원리는 아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엄마가 탯줄로 해서 다 공급을 해줘요. 공급을 해준다니까. 내가 배고파도 노력 안 해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해. 그건 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뭐하냐. 얘가 엄마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엄마 나 배고파. 이것이 울음이에요. 울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똥 샀어. 막 이렇게 얘기해. 그게 운다니까, 운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의 소리를 듣고서, 아, 얘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구나. 아, 얘 배고프구나.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 엄마는. 그래서 아이는 이제부터 뭐냐.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려. 그래서 이 아이는 날마다 뭐 하느냐. 엄마한테 달라 그러는 거. 우리 정담이 보세요. 지금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애가. 지금 저렇게 쑥쑥 크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엄마한테 뭐를 구하느냐. 도움을 구하는 게. 그게 아이들의 울음이에요. 울어. 그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어버려. 태어난 자들이 돼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은혜 아래 딱 들어와가지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직한 얘기,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을 때 은혜 구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없다니까. 그건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만, 열심 내는 것만큼 내가 기뻐. 그래서 거기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내 열심을 하면 되니까. 근데 신약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구했을 때에 내 침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 이럴 때 마귀가 장난을 못 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옛날에 가나안 칠족 속이 거인족이 잘 우리한테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얘기는 그거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요 테라스에 갈 것 같으면 여기 갈 것 같으면은 처음에 까치집이 요만큼 지어놨어. 근데 이 새끼가 방치를 해놨대. 이게 전체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니까. 지가 안 봐서 모르겠죠.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그 까치집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보고 그랬어. 저놈이 가만뒀더니까 아주 쥐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방을 새도 안 내고. 이거 남전도에서 저거 어떻게 없애라고. 저거 왜 그러냐. 내가 설교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지가 여기서 딱딱딱딱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신경 쓰인다니까. 처음에는 나는 까칠해서 좋은 소식 가지고 오는 놈이라서 좋아했더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공약거리 돼버렸어. 이게 집을 다 차지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야 저기 죄의 모습이지.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을 가만 내비둘 것 같으면 요 놈이 뭐하냐. 자꾸 집을 넓힌다니까. 평소를 넓혀가. 얘 기도 기가 막히게 넓혀간다니까. 미움도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 미워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들어왔는데 이걸 방치를 하면은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서 나중에는 그 사람 걸음걸이도 믿고 코피떨어진 것도 믿고 다 미워져. 모든 게 미워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뭐를 하느냐. 지옥을 경험을 하게 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을 산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미움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누가 미움이 생기더라.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방치를 내줘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힘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일들 당하지를 않는다니까. 엮이질 않는다니까. 엮이질 않아. 거기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속에 까치집을 짓지 말게 하세요. 이제 알겠어요? 까치집의 의미를? 여러분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원망과 하는 것들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하라니까. 이게 점점 커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방어 기제, 예? 이게 이 방어 능력을 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올까 하면 이 성령이 근심하게 돼. 성령이 소멸을 낸다. 소멸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창궐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타 이런 악신들이 우리 역사할 것 같으면은 분노하고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역사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엎드셔야 돼.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노가 올 것 같으면 잠시 쉬어가지고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서 차 타고 가다가 막 화나는 일이 있어. 그대로 가보세요. 사고 나지. 아니면 조금 있으면 교통법규 6만원짜리 오지. 그럴 때는 잠시 쉬어서 화장실 저 휴게소 들려가지고 화장실도 갔다가 커피도 한잔 마시고 마음 좀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원망, 불패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이놈이 바로 하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 아멘? 그럼 솔직하게 예를 들어가지고서 좋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야, 내가 왜 이렇게 밉고 이런 생각이 드냐? 그렇게 했을 때 다윗과 같은 친구는 수금을 타주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지. 옛날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원망 불평이 싹 사라져버리지. 맞지, 그렇지. 내가 또 내 이때 또 당할 뻔했네.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람이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예? 위로해 주고 이 사람이 힘들 때는 이 사람이 위로해 주고 이게 좋은 친구라니까. 좋은 친구.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까치가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해.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이 악신들이 우리가 발언을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사울이 악신이 들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옆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다윗을 붙여놨잖아. 그래서 악신이 그거 할 때마다 다윗은 뭐 한다? 열심히 뭐 해요? 하프를 뜯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가지고서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과 같은 것이고 노래와 같은 것이에요. 아멘? 이게 서로서로 우리가 서로서로를 해줘야 돼. 그럴 때 악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성신으로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에 사로잡힌 자 옆에 성신을 감동을 입은 다윗을 딱 붙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 원래 우리 옛사람은 악신밖에 없었는데 새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 성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옛사람이 바라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순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아멘? 신자라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거 없는 거 없어요.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어. 그게 뭐냐? 성신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불평불만이 나온다. 그럴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라고. 아멘?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럴 때 여러분들 찬송도 틀어놓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치료를 하셔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악신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평강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두 법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차공하지 못하도록 이 선한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내 그 옛사람의 그 사고들을 다 억제시키고 새 사람이 창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